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의 섹스 패턴은 그 처음에 오럴을 하고 발기가 되면 자궁에 삽입을 하고 중간에 다시 한번 재오럴을 하고 재삽입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단계인데, 특히 이 재오럴을 할 때 보면 오럴을 하면서 예, 하복부가 막 떨려요. 자궁이 이렇게 진동이 와요. 그러면서 오르가즘을 느끼는 것 같아요. 그러면서 기가 자궁에서 가슴으로 머리를 이렇게 뚫고 나가는 그런 오르가즘을 느끼더라고요. 저는 이제 보고 있죠. 오럴 상태니까.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다시 재삽입을 하면 그때는 자궁이 질 입구까지 내려와 있어서 그때는 제가 열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입궁을 다시 한번 합니다. 이제 그렇게 섹스를 즐기다가 이제 끝내죠. 재오를 이후에 재입궁을 했을 때는 그 조임력이 처음보다는 훨씬 더 강해요. 저는 이제 즐기는 게 그 사정은 하지 않고 그 어떤 식의 즐기냐면 저렇게 아주 강한 조임으로 페니스를 조일 때 그 아프면서도 쾌감이 있거든요. 통각이라 그러잖아요. 그 아픈 쾌감이 있어요. 그것은 그 사정의 그런 쾌감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아요. 사정할 필요가 없어요. 사정해보면 재미가 없더라고요. 그런 통각을 느끼는데 제 오를 이후에 제가 그 입궁을 했을 때는 아주 세서 심지어는 너무너무 아파서 그냥 제가 못 참고 빼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. 그럴 때는 와이프의 컨디션이 매우 좋을 때는 가끔은 그렇습니다. 그 정도로 세게. 아, 그 다음에 이제 그 우아지경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그 대부분은 이제 남성 상의체이니까 손을 제 목을 이렇게 등을 꼭 껴안고 있는데 이 힘이 착 풀어지거나 말을 하거나 이런 걸로 항울경이 해지된 걸 제가 감지를 하죠. 저도 그때는 항울경 상태에 깨지 않기 위해서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. 물론 이제 평상시에도 아주 슬로우 앤 소프트로 한 뭐 2, 3cm 정도의 페니스를 움직일 정도의 그런 미세한 그 피스톤 운동만 하지만 특히 항울경에 이렇게 딱 돌입하는 걸 제가 느끼면 그게 깨지 않도록 더 오랫동안 구름 위에 떠다니도록 그 꽃 속에 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의 더 정지된 상태로 있죠. 다만 그때 너무 정지되면 제 발기가 풀릴까 봐서 그걸 이용해서 조금씩은 움직입니다. 그 다음에 그 입궁된 상태에서 이제 사정을 가끔 하는데 그때 그 사정 느낌하고 평상시에 질섹스의 사정 느낌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. 어느 정도 이렇게 조임력이 있는 상태에서 사정을 하면 그 아주 세게 물어버리면 아예 사정이 안 되고 역사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매우 이제 페니스의 통증을 느끼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그럴 때는 이제 제가 사정을 할 때는 좀 힘을 풀으라고 얘기합니다. 너무 꽉 조이면 제가 사정을 못하니까.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는 그 쾌감이 일반 사정보다 몇 배 더 강한 것 같아요. 그 저 같은 경우는 사정을 의도적으로 제가 할 때만 사정을 하니까 뭐 가끔은 뭐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그렇게 사정도 경험해 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페니스를 그 뺄 때도 질에서 뺄 때하고 자궁에서 뺄 때는 좀 다른 것 같아요. 질은 뭐 이렇게 조이고만 있으니까 조임만 풀면 그냥 느슨하게 쑥 빠지지만 자궁에서 뺄 때는 빼면 뽕 소리가 나요. 그 병목에다 이렇게 손을 넣어서 빼는 것 같이 그래 뽕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고요. 또 어쩔 때는 빠르게 이렇게 그 빼보면 기두에 그 정액 같은 그렇게 안전히 액과는 다른 그 색깔이 진한 그런 그 자궁액이 묻어서 나오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자궁액과 질액은 좀 다른 것 같아요, 확실히.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들이 자궁 섹스를 끝나고 나서 그 쾌체의 역체의로 여성 상의로 이렇게 보통은 마무리를 하는데요. 저는 그때가 가장 좋더라고요. 제 느낌에서는. 그 전신 상태로 꾹꾹 안고 있으면 최대한 남녀가 밀착될 수 있잖아요. 그런 상태에서 가슴을 이렇게 꾹 끌어안고, 물론 이제 삽입된 상태로 끌어안고 있으면 저는 가슴으로 뭔가 이렇게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데 그거를 그 넘어서서 항울경까지는 가보지 못했어요. 저는 아직은. 그러나 그때가 매우 좋고 그때 정말 사랑한다는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사랑스럽고 또 그때는 와이프가 저한테 섹스를 해주는 것 같은 제가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매우 좋습니다. 그래서 그런 상태로 저희들의 자궁 섹스는 마무리를 합니다. 여기 그림에도 표시했습니다만 질액이 나왔을 때 이렇게 침대 시트 같은 데 묻으면 그 테두리가 이렇게 생기는 그런 형태의 액이 말랐을 때 보면 테두리가 마른 상태로 남는데 자궁액이 나왔을 때는 면 자체가 전체가 전부 이렇게 하얗게 돼 있어요. 말른 상태에서도. 그래서 그런 것이 확실히 자궁액과 그 질액의 차이인 것 같아요.
에너지 오르가즘 탕연으로 초대합니다. 나눌수록 충전되는 에너지 오르가즘 발전소 타오러브.